전설의 모장왕입니다. 오늘부터는 특별 기획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베트남의 Tet Holiday라고 한국의 설날과도 같은 명절인데요. 직원들이 모두 다 고향으로 가버려서 제가 지금 혼자 있거든요, 사무실에. 그래서 조용히 모자의 공정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쉽게 잘 설명해 드리고 여러분들에게 이 지식을 나눠 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 보여드릴 이 비디오는 2015년에 찍은 건데 아직까지 전혀 사용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정도로 잘 만든 영상이었거든요. 이 영상을 만든 이유는 제가 베트남에 처음 왔을 때 정말 만들고 싶던 게 영상이었거든요. 이런 영상 디자인부터 판매까지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짧은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그 다음부터 공정별로 따로 또 영상을 만들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드리는 그런 기획적인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함께 보시죠. 예, 이건 저희 회사의 브랜드 프리미어의 메인 로고이고요. 여기는 저희 디자인실에서 바라보는 바깥의 풍경이에요. 제가 디자인에 대한 영감이 떠오르면 혹은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저 베트남 디자이너들과 함께 회의를 하고 이렇게 디자인 작업을 제가 지시하면은 일러스트레이터로 디자인 작업을 해서 저한테 제출합니다. 소재를 다룰 줄 아는 또 다른 디자이너는 원단도 선택하고 자수의 실 컬러, 그 다음에 표현 기법 등 다양한 부분을 저와 상의를 하고 작지라고 부르는 작업 지지서를 일러스트로 만들어서 공장에 제출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공장의 모습인데요. 미국이나 유럽의 수출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공장이라서 규모도 크고 공장 운영도 참 깔끔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공정은 제작의 첫 단계인 재단이라고 하는 공정입니다. 안전을 최우선을 하기 위해서 보시다시피 안전한 장비와 금속으로 된 안전 장갑까지 착용하고 있네요. 모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최소 10 조각의 재단물이 필요합니다. 이 공정은 접착이라는 공정인데 스냅백이나 볼캣같이 앞이 딱딱한 모자에 모노필라멘트를 접착하는 과정입니다. 이제부터는 합봉이라고 모자의 뚜껑이라고 불리는 크라운을 만들어내는 과정입니다. 모자의 생명은 앞판의 쉐입이기 때문에 다양한 추가 공정을 통해서 정확한 쉐입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 기계는 땀으로 써는 땀바지를 만드는 기계입니다. 자, 이 부분은 챙을 만드는 공정인데요. 가운데 챙심을 두고 원단을 저렇게 뒤집어서 챙 안을 끼우고요. 저렇게 빠르게 챙에 스티치를 넣습니다. 아일렛 작업을 하는 기계이고요. 이제부터는 자수를 하기 위한 저 컴퓨터 그래픽으로 하는 게 자수의 길을 만들어주는 펀칭이라는 작업이었고요. 평자수의 숙발이 좋은 타지마 기계와 3D 자수의 숙발이 좋은 고단 기계를 합하여 총 20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모자에서 자수는 최고 중요한, 그러니까 품질을 인정받을 수 있는 하이 퀄리티 모자를 만들어내는데 가장 중요한 공정이 바로 자수 공정입니다. 마무리 크라운을 완성하면서 상침 테이프로 모자 안쪽을 깔끔하게 마무리합니다. 챙과 크라운을 조립하는 과정이고요. 정확하게 조립되었는지 품질 검사를 합니다. 커스터머의 요청에 따라 원하는 위치와 방식에 라벨을 부착하고 있습니다. 이 공정은 고를 씌운다고 하는 공정인데요. 저는 모자를 성형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공정입니다. 충분한 시간과 열과 스팀을 가하고 도자기 굳듯이 저렇게 정성껏 마무리합니다. 고를 씌운 다음에는 모자 꼭지 단추를 부착을 하고요. 종이 패드를 넣어서 모자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게 하고 스티커 마무리 작업을 하면 모자가 완료됩니다. 멋스럽게 인테리어된 멋진 공간에 잘 만들어진 모자가 이쁘게 인테리어 되어 있으면 당연히 잘 팔리겠죠. 저 당시에는 스냅백이 유행해서 다양한 디자인과 기법을 사용해서 모자 앞판, 옆판, 뒷판, 챙, 상챙, 하챙 다양한 부분에 저의 많은 디자인을 넣을 수 있었는데요. 지금은 데디햇 볼캡이 유행이죠. 그리고 심플하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미니멀리즘에 마인드를 가지면서 이제는 하나를 사도 제대로 된 모자 하나를 사자, 이런 생각에 합리적인 생각이죠. 저희도 그에 따라서 모자 하나를 만들어도 제대로 만들자, 로고보다는 모자의 본질에 충실해서 원단이나 봉제, 그 다음에 오랫동안 쓸 수 있는 그런 지속 가능성을 갖춘 모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부터는 뚝배기 lives matter, 뚝배기의 삶은 중요하다. 더 많은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끝!